혼잣말 에세이 윤호입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 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잔인하고 잔인한 이룰 수 없는 꿈에 관한 그런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요즘 희망 고문이 생겼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가난뱅이고 못도 좆도 없는 가난뱅이니까요. 요즘 말이죠, 유튜브를 보거나 가끔 어디를 보면요,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모여라 동물의 숲, 모동숲이라고 그러죠, 일명. 닌텐도 스위치라는 기계에다 넣고 현실의 밖에 떨쳐나와서 힐링할 수 있는 게임으로 모동숲을 많이 하신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검은사막 모바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다른 화면 창을 멀티창을 띄워서요 모동숲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보면서 즐기며 또 즐기고 또 힐링을 하고 있죠. 저는 말이죠, 일명 그 라떼는 말이죠, PSP라고 하는 소니에서 난 휴대용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찾아서 제가 구동을 시켜봤는데 너무 오래되고 오래돼서 그런지 배터리 충전도 오래 걸리고 심지어 게임을 구동을 한다 싶으면 덜덜거리거나 렉이 생겨서 중간에 멈추기를 반복해왔죠. 고인물 마냥 오래된 물건이 되었던 거죠. 근데 요즘 닌텐도 스위치 이 기계를 가지고 모두의 숲이라고 하는, 솔직히 저는 닌텐도 스위치 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거든요. 마리오 카트나 뭐 너무 특별하게 아는 뭐 그런 게임들 구성이 있었는데 보니까 디아블로3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디아블로3를 초창기 때 사가지고 단 한 번도 컴퓨터로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 컴퓨터 사양이 그만큼 안 됐었으니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 장비 컴퓨터도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디아블로3만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동네에 가까운 구멍가게 같은 컴퓨터 가게에서요 돈 주고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도 PC로 못할 정도로 사양이 되게 많이 떨어지니까요. 근데 요즘 모동숲이라고 하는 힐링할 수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리만족 아닌 대리만족으로요 게임하는 걸 보고 있으면요 참 부럽고 또 부럽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이 기계를 갖고 싶다는 게 아니라 모여라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숙제도 없고 심지어 과제도 없고 자신이 그날그날 언제 하면서 찾아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서 하루 일과와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꿈꿔보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네 얘기 내 얘기 들어주지 않고 웃으며 반겨주고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도 박수 쳐주는 동물의 숲이라는 친구들이 함께 해주는 그런 힐링이라는 게임을 한번 겪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뭐다? 저는 돈도 없으니까 차마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냥 유튜브로 말 그대로 먹방 보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 대리만족을 느끼듯이 닌텐도 스위치를 바라보면서요 모동숲을 하는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대리만족 아닌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참 재밌는 영화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요즘 킹덤 혹은 뭐 기묘한 이야기 뭐 영화를 미드처럼 만든 이름 있는 영화들을 명말있게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이 넷플릭스도 못 보니까 참 답답하고 속상하더라고요. 특히 집 밖을 못 나가는 지금 이 시판 이 시국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 시점에는 넷플릭스만큼 못지않은, 심지어 누구처럼 정주행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1편부터 끝편까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럴 능력도 재력도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대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어김없이 대리만족으로 유튜브에서 나온 영상이나 드라마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편집컷해서 스포인 줄 알면서도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저로서는 참
진짜 이웃간이나 지인들간에도 이야기 소통을 하다가도 넷플릭스 얘기만 나오면은 너 넷플릭스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차마 끼어들지 못하는 제 자신이 참 소통할 수 없는 그 장을 끼어들 수 없는 이 마음은 좀 이루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자친구입니다. 아, 돈도 없고 여자도 없고 애인도 없고 외롭고 또 괴롭고 그립고 또 힘이 듭니다. 가난이라는 이름하에 저는 지금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괴물이냐고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해주는 여자친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애인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여자친구나 애인이 없다는 것에 참 힘들고 괴롭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처럼 따사로운 봄햇살이 비치는 날에 진짜 지금 이 시국에 꽃구경을 가면 안되지만 동네 집 근처 가까운 놀이터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커피라도 같이 마셔줄 여자친구 혹은 애인이 없다는 것에 괴롭고 또 외롭기만 합니다. 그리고 제 수건이죠. 무려 15년 아니 16년이겠군요. 올해 들어서 16년 동안 로또를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심한 고문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은 로또입니다. 로또 1등, 로또 2등, 그거라도 좀 됐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신사임당 누님분들 참 한가득 품고서 아니 머리밭에 두고 곤히 잠을 주고 싶은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은 그런 심한 고문의 끝판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또 1등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지금 이 시국 이 판국에 말이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고 더 돈도 없고 또 백도 없고 못도 없는 저한테 이 돈이라도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 현실은 뭐냐, 여기 보신 대로 자기 위로입니다. 돈도 없고 여자 혹은 애인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거든요. 가난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진 자기 위로뿐인 밖에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하고 나면 허망하고 허전하고 왠지 재지는 마음이 좀 굴뚝같이 들더라고요. 그래봤자 제 방 안 제 공간에서 한 것 뿐인데 참 재스럽고 또 재스러운 재인이 된 듯한 느낌이랄까? 이게 좀 뭐라고 말해야 되지? 현실은 자기 위로밖에 없더라고요. 다섯 손가락밖에 없더라고요. 오른손, 왼손, 총 열 손가락이네요. 제가 현실에 살 수 있는 희망은 고문은 뭐냐면요. 이 자기 위로밖에 없더라고요. 컴퓨터 상에 펼쳐진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야동들을 찾아보면서 자기 위로를 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좋아했었던 그녀의 이름을 불러 제끼며 부여잡고 있는 제 소중이를 물을 강제적으로 뽑아내고 뽑아내야 했었던 이 비참한 현실이 참 저를 참 욕망과 욕정 그리고 탐욕의 끝으로 내몰리게 하는 그런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돈도 없고 여자 혹은 애인도 없는 저는 외롭고 또 괴롭고 또 그립고 또 가난이란 이름하에 저는 지금 홀로 이렇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살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이제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진짜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것도 돈 걱정 없이 나를 위로해 줄 여자친구와 혹은 애인과 함께 행복하게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제 심한 고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심한 고문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혼자 있습니다. 돈도 없고 뭐 하나 이룬 것도 없고
여자 혹은 애인도 없는 외롭고 그립고 괴로움으로 가득한 자괴감을 쩔어 살고 있는 저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도 처량하고 또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누구 하나 도움 주지도 않고 누구 하나 제 손을 잡아주지 않고 누구 하나 제 등을 밀어주질 않습니다. 제 심한 고문의 첫 번째는 모여봐라 동물의 숲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느꼈었던 상실감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고독감 그리고 그리움 그리고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의 비통함을 벗어나고 싶은 이런 게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닌텐도 스위치라는 기계가 없기에 저는 그럴 수 없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또 다른 장르에 되어버린 대화의 소통을 할 수 없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돈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이 금단의 벽이 되어버린 이 넷플릭스를 저는 너무너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을 따름입니다. 어김없이 저는 희망 고문이 되어서요 유튜브를 통해서 짤막짤막하게나마 스포를 날려주는 유튜버들의 크리에이터들 분들의 넷플릭스의 영화나 미디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신 대리만족을 할 뿐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자친구 혹은 애인도 없어서 저는 더욱더 힘들고 지칩니다. 제가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술 한잔 기울이고 싶은 여자친구 및 애인이 없다는 것에 더욱이나 더 슬프고 제 자신 스스로가 자괴감이 빠져들 만큼 괴리감에 쩝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느 날 꿈꾸었었던 것처럼 돈 많은 여자친구 혹은 저만 바라봐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그리고 좋아하는 그 여자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제가 무려 15년 동안을 지금 1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로또 1등 혹은 로또 2등이라도 좀 당첨되세요.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또 1등 당첨되면은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도 한번 가보고 또 아버지 마지막으로 보내드렸던 벽제 그곳 낙골 묘에도 한번 가서 아버지한테 여름 봄에 핀 봄꽃을 좀 앉혀놓고 맛 좋은 술 한잔 기울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돈 있으면 원 없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은 그런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희망 고문도 있고요. 그런데 제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를 펼쳐놓고요 글을 쓰라고 남들과 손잡으라고 하는 이 손 다섯 손가락으로 제 소중이를 부여잡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띄어진 야동을 바라보면서 자기 위로를 하는 게 제 현실 아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고문이 된 거죠. 현실 고문이 된 거죠. 그리고 하고 나면 허탈하고 허망하고 허전함에 물밑에 밀려오는 그 자괴감에 빠져들어서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 내 나이가 어느덧 42에 접어들고 있는데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괴감이 빠져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자기 위로 진짜 말 그대로 탐욕과 욕망에 절제하지 못해서 나 스스로 통제하지 못함에 스스로 괴물이 되어간 상황이 되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립습니다. 요즘 말로
저는 M4 세대가 되었습니다. 돈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 사랑도 못하고, 그리고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영화도 보지 못하는 그런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집 밖을 못 나가는 가난뱅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보다 더 무서운 가난 때문에 더 집 밖을 못 나가고 더 의기소침해지고 또 용기도 없어지고 내성적이고 또 혼자만이 될 수밖에 없는 일명 히키코모리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제 자신이 참 비참하고 또 처량하고 또 슬퍼지기까지 합니다. 내 자신이요. 가난, 빈곤, 상실, 저는 이렇게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갑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상처주는 말들로 점점 똘똘 뭉쳐져서요. 피해의식과 그리고 솔직히 전 솔직히 좀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홀로 남으신 어머니조차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하고 떠나보내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새벽녘에 뜬금없이 까마귀가 울어대기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혹시 어머니를 데려가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더 겁이 났었거든요. 뭐 말이 씨가 된다고 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아, 아버지도 돈 걱정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보내드렸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보내드리게 될까봐 솔직히 걱정됩니다. 요즘 어머니께서요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십니다. 끙끙 앓거나 시름시름 앓길 일수고요. 늦은 새벽 늦게까지도 오래된 드라마를 케이블을 통해서 바라보면서요 말없이 저와 가끔씩 눈이 마주치면은 그 알 수 없는 시선 속에서요 두려움과 그리고 외로움 그런 고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어머니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 빈곤함 속에서 이 가난 속에서 어머니와 저는 외롭고 그립고 또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들의 심한 고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의 심한 고문이요. 돈 걱정과 그리고 여자친구 혹은 애인이 없다는 그런 걱정, 그리고 정말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어머니도 저도 아프지 말아야 할 텐데 말이죠. 아프면 돈이 들니까요. 또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이 불확실한 마음과 불안감에 저는 심한 고문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욕망과 욕정 때문에 자기 위로를 하면서 퍼부어대고 있지만 하고 나면 그 후에 후회스러움과 허탈감과 허전함과 공허함과 그런 내가 잘못한 듯한 죄스러움과 자괴감에 빠져서요 지치고 지쳐서 할 줄 아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저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에 빠져들어서 회의감에 접어들어서요 이러다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은 저의 심한 고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희망 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거 다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라도 지키고 또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제가 겪고 있는 희망 고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후원 좀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정말 저에게 진심으로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돈 걱정 없이 여자 혹은 애인과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행복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지을 수 있는 삶을 희망 고문을 꿈꿔봅니다. 고맙습니다.